혹시 호캉스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서울 근교에 또는 서울 시내 안에 가볼 만한 곳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알코브 호텔 서울입니다. 알코브 호텔의 부티크 호텔 알코브 호텔 서울은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에 있는데 선정릉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선정릉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선정릉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있는 4성급 호텔로 글로벌 호텔 체인 아코르 예약망과 로열티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국내 최초 부티크 호텔이기도 합니다. 알코브 호텔 서울은 스위트 스페리어를 포함한 총 108개의 객실을 운영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총 5개의 식음료 업장 및 피트니스 필라테스 센터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살마나자르 비스트로, 살마나자르 카페, 클럽 리밋, 컨시어즈 클럽 블루드 하우스 등 호텔의 곳곳에서 내외 고객이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일상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으며 고객의 방문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호텔 개발과 브랜딩은 부동산에 특화된 자산관리회사 승가원이 맡았는데 호텔과 개별 식음료 업장들은 체인 계약을 지향하며 단골 고객을 위한 오랜 아지트를 목표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알코브 호텔은 이러한 철학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운영 과정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호텔과 레스토랑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알코브 호텔 서울의 15층에는 루프탑인 클럽 리밋이 있으며 사방이 뚫려 있어 시원하고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깔끔한 음식과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느껴지며 담백한 서울의 일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10월 문을 열면서 화려한 디자인 대신 호텔의 기본적인 가치에 집중한 로컬라이즈 부티크 호텔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로컬라이즈 부티크 호텔은 지역의 문화를 유기적으로 받아들이며 오픈된 공간에서 교류하는 호텔을 일컫는데 이 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한 대표적인 호텔로는 포틀랜드의 에이스 호텔이 있으며 도쿄의 트렁크 호텔, 뉴욕의 더딘, 더 사이렌 호텔 등이 이에 속합니다. 알코브 호텔 서울은 우드톤과 차분한 컬러가 어우러진 디자인을 기치로 객실에는 고객이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시몬스의 프리미어 비트레스트 매트리스가 제공되며 욕실 어메니티로는 친환경 프랑스 브랜드인 스칸디나비안 화이트와 눅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객실에는 약간 단단한 느낌의 시몬스의 프리미어 비트레스트 매트리스와 함께 최고급 고수다운 침대, 순면 린넨이 제공됩니다. 베딩도 실크 질감이라기보다는 기본면에 깨끗하고 단정한 질감입니다. 타올은 느낌이 좋습니다. 두께도 상당히 두껍고 큰 타올 3개와 일반 타올 2개, 핸드 타올 2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의 목욕 가운은 안쪽에 기모털이 있어 옷을 모두 벗고 가운만 입어도 따뜻하며 질감도 풍부합니다. 전체적으로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군더더기가 별로 없으며 소품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신경 쓴 아름다운 느낌의 부티크 호텔이라고 보면 될 듯 싶습니다. 디테일도 살아있는데 아쉬운 점은 주차는 기계 주차만 가능해서 다소 큰 SUV 차량은 주차하는데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수압이 낮은 것이 흠이라면 흠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를, 유익하셨으면 구독하기를 누르셔서 다음에 계속 유익하고 즐거운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